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3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하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나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모세의 두 돌판 파기, 18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반역, 25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1세대의 이 부끄러운 과거를 숨김없이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돌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는 일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는 일을 모세가 막지 말라는 것과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겠다라는 것과 모세를 통해 더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언약의 둘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신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모습을 똑똑히 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깨어진 것을 상징하듯 언약의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다음으로 18절부터 24절입니다. 백성들의 반역을 보면서 모세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백성들의 행동이 가지는 성격이 하나님에 대한 악이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심히 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신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론을 멸하려는 하나님 앞에 아론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뿐 아니라 금송아지를 찢고 갈아 가루로 만들어 시내에 뿌려버리는 단호한 조치도 취합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뿐 아니라 출애굽 이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하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 시험, 탐욕, 불신, 거역으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일들을 나열합니다.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들이 겪고 있는 불평이 항상 우선이었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는 일을 막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숨기거나 부인하거나 그들의 잘못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번 백성들의 행동은 완악함이고 악이고 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허락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라고 반복하여 말하면서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춥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위해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똑똑히 보십니다. 못 본 채 하시지 않습니다. 긁어 부스럼 만든다며 숨겨두시지도 않습니다. 지금껏 이룬 성과가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죄와 타협하시지 않으십니다. 죽은 우상들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배신과 반역에 질투하시고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죄를 미워하며 죄와 멀어지고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죄에 대해 더욱 담대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간대해지지 말고 단호해지십시오. 온 세상이 다 그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언급한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아와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장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금송아지 사건까지 포함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불신과 반역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탓할 것이 아닙니다. 당장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상황이 정돈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상황에 압도되지 않도록 말씀을 붙드십시오.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강야에서 살아남는 것은 강야에 없는 것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강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환경에 눈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면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